아유 안돼 안돼. 뭐 콘텐츠라는 게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진정성이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제가 문제였죠. 골프라는 게 갑자기 확 늘질 않아요. 참 답답해요 그게. 구도자의 마음으로 어떤 성지순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좀 잘 쳐보고 싶어요. 아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실 오늘 이제 월요일이거든요. 월요일이고 9월 18일입니다. 네, 9월 18일 월요일인데 그래서 오늘 웰링턴 스위스 가서 김성주 씨, 이제 김용만 씨 그리고 이제 제가 아는 선배분 모시고 제가 90개 치고 이제 김용만 씨가 이제 92개를 쳐서 김용만 씨가 아주 오늘 굉장히 진짜 놀라고 좌절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웰링턴에서 제가 또 운전해서 한 2시간 반 정도 걸려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제작진 만나고 저희 매니저 만나서 이제 지금 저희가 고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파인 리지. 사실 그 파인 리지가 지난번에 이제 저하고 이제 박 사장하고 이제 김주희하고 권인아 씨하고 이제 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아 그때 진짜 되게 못 쳤어요. 그게 벌써 이제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근데 오늘 조금 이제 특별한 이제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 이제 가는데 파인 리지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맵 가이드를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저희한테 좀 의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 이제 뭐 콘텐츠라는 게 좀 볼거리가 있어야 되고 또 진정성이 좀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뭐 성대원도 있었고 뭐 변기수도 있고 뭐 정명훈도 있고 뭐 그 친구들도 지금도 이제 간헐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꾸준하게 올리는 게 이제 홍인규 저죠. 예, 그렇게 있는데 뭐 허경환 뭐 이런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공방. 사실 홍인규 TV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껴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만 홍인규하고 저 뭐 방송인으로서의 어떤 그 사이즈는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골퍼로서의 능력은 홍인규가 훨씬 저보다 몇 배는 위다. 홍인규 TV가 선방하는 게 거기는 그래도 좀 쫀쫀한 볼거리가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동안 제가 문제였죠. 박 사장 탓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 형은 뭐 사실은 방송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일반인 치고 저기 그 정도 유머 감각 있고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80개 후반에서 90개 뭐 이런 주인장이 좀 열심히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 저도 이제 열심히. 그래서 제가 요즘 일단 레슨을 주에 무조건 1회에서 2회는 무조건 받습니다. 사실 골프라는 게 갑자기 확 늘질 않아요. 참 답답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요즘 그나마 좀 콘텐츠에서 저한테 조금은 좀 좋은 얘기를 해주시는 게 김구라 그래도 조금은 예전보다는 좀 골프를 대하는 태도라든지 조금은 골프를 조금 진지하게 좀 연습을 하는 것 같다. 아 바보 큰일 날 뻔했다. 아씨 턴이 끝까지 안 되네. 하물며 진짜 저같이 진짜 폼도 거지 같았던 사람이 갑자기 진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그래도 뭔가 제가 좀 진정성으로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마치 그 구도자의 마음으로 어떤 성지순례한다는 그런 느낌으로 해서 제가 내일 생으로 제가 막 걷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힘든 건데 다 걷고 다 제가 풀리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히 계속 걸으면서 여러분들께 맵 가이드를 좀 정성스럽게 만들어주고 그 어떤 그 골프에 대한 에티튜드 어떤 그 진정성이 좀 보인다면 제가 한번 나중에 하체가 풀려가지고 진짜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제가 한번 걸어볼게요. 사실 좀 힘들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니 왜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뭐 하나 좀 보여줘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저 폼이 무슨 선수처럼 그렇게 될 수도 없는 거고 거리도 사실은요 갑자기 제가 뭐 240, 50 이렇게 나가기 쉽지 않아요. 대신 내일은 스코어도 신경 쓰겠습니다만 좀 폭탄 스윙으로 해서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 할 줄 알아요 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꼼꼼한 맥가이드를 한번 제가 완성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처럼 한번 좀 클럽도 한번 좀 닦아봐야 되겠네. 이게 사실 이제 뭐 그냥 줘도 되는데 좀 마음을 좀 이렇게 다잡는 의미로 이제 좀 경건하게 치기 위해서 한번 클럽을 한번 아휴 경건하게 해서 한번 진짜 한번 다 닦아야 되는 거 같아요. 어? 또 잘 치면 앞으로 이제 매일 이거 루틴을 하려고. 클럽이 참 이게 중요해요. 7번, 8번, 8번이 한 내 125에서 130 정도 나오고 56도 이런 홈컷이 수용이니까 56도로 홈컷샷 주변에 이제 위치 48도가 요즘 보니까 그래도 90 정도는 나가는 것 같습니다. 95도 아유, 자. 자, 스윙 한번 봐야 되겠다. 아. 몸 뒤집어. 이게 붙잖아, 붙잖아. 이거 봐,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공간이 안 나오지. 아, 근데 저 때도 빈 스윙은 나쁘지 않은데, 아, 땡기네. 아유, 이게 뭐야. 저 봐, 저렇게,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이렇게. 저거 봐, 저게 몸 톤이 하나도 없는 거야. 배치기로 치는 거지. 근데 이때는 스윙이 사실 제가 얻어 걸린 거예요, 사실은. 아, 창피하긴 창피하다. 거기가 지친다 정말. 아, 아, 진짜 남사스럽다 정말. 아. 몸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진짜 쪽팔리다. 아, 진짜 쪽팔려. 이게 중심이 시나이 같은 거 해가지고, 아유. 당신의 골프를 통해서 자아를 발견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가세요 하면서. 야, 이게 브랜드가 이름이 뭐예요? 보니까 아, 오우, 야, 이거 보니까 오, 잘 맞다. 아, 이게 저게 자석으로 되어 있구나. 어. 오, 좋네, 이거. 어휴, 수납 공간이 많네. 옷을 제가. 어? 자, 옷을 그러면은. 전기하고 선글라스, 자, 그리고 벨트, 그 다음에 자, 벨트, 그 다음에 사우나, 신발이 있구나. 자, 여기서 오, 딱. 오, 여기 공간이, 오,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신발이. 오, 딱이네, 딱. 야, 좋아. 그리고 이렇게 들어도 되고, 아, 보니까 이렇게 들어도 되고, 보톤백처럼.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요거를 이렇게 빼서 아 여기다 걸면 또 이렇게 아하 이건 정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오 됐네 오 이것도 됐네 이것도 이렇게 해서 오 이것도 됐네 오케이 완벽하게 준비가 됐으니까 계속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까 내일 한번 봅시다 아. 완주하고 또 스코어도 제가 잡는 걸로 하겠습니다. Yes! 하이리지 2년 전에 왔을 때 한 번은 안 들어간다 와. 자 오늘 말이죠 이제 제가 8시 반 티오프인데요 오늘 여기 이제 하이리지 2년 전에 왔었죠. 그래서 어저께 제가 영상도 봤었는데 저도 기억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으로 땡겼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제가 홀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예, 자. 오케이. 그래서 저까지는 아마 제가 장타자가 아니기 때문에 234시까지는 뭐 쳐도 전혀 뭐 지장이 없네요. 예. 그래서 제가 한 200m 정도 보낸다고 생각하면 저쪽에 약간 왼쪽으로 해서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초털이니까 한번 호쾌하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코어도 중요하고 올렸다 왼손 살려서 그냥 던져주고 가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좌우 해저들에서 처트로 그냥 이렇게 부담 없이 치시면 되고요. 페어웨이가 그렇게까지 좁지는 않습니다. 예. 자, 이게 이제 파인리지가 사실은 이쪽이 이제 그 소나무가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양옆에 나무가 참 좋죠.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자연의 지형을 이용해서 만든 데라서 코스를 아주 자연을 크게 물론 이제 예, 토목공사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크게 손상시키지 않고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잘 떨어졌네요. 예, 이렇게 되면 자 거리를 한번 재봐야죠. 이제 골프에서는 그 야디지 북이 구라당에서 팔았던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드렸던 물건인데 보니까 여기 핀에 예, 골프장 그 센서가 이제 부착돼 있네요. 그래서 82m 정도 나오는데 예. 자 그린은 위에서 오케이. 밑으로 흐르는 그린 앞바람이 살짝 부는데 48도 48도 좋죠 이런 데는 조금 여유있게 치는 게 나아요 힘을 빼는 게 중요해요 가볍게 롱아이언 치는 게 그냥 가볍게 올려서 던져주면 되죠 잘 쳤죠? 잘 쳤죠? 잘 쳤죠? 그렇죠. 자, 뭐 많이 좋아졌어요. 예. 버디 찬스인데요. 예, 갈까요? 오! 됐어! 그렇지! 됐어!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48도를 쳤는데 48도로 제가 캐리로 이게 지금 한 70에서 한 8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스 쪽으로 봐야죠. 예, 아무래도 이제 물을 건너오는 거기 때문에. 자, 드라이버만 한 210만 보내면 우리나라 어떤 골프장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약간 우측 라인. 멋지지 않습니까? 자, 첫 홀은 파입니다. 자, 뭐 그린은 그래도 잘 안 굴러진 않네요. 자, 파입니다. 예, 아, 이렇게 해서 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여기 이제 캐디가 있으면 좀 증인이 될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이 사실은 저희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프리랜서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작하면은 야, 김구나 저 말도 안 돼. 새 나가면 바로 제 절박구 골프에 노 멀리건 룰이 깨지기 때문에 절대 뭐 조작 같은 거 없습니다. 예, 이게 뭐 조작할 게 뭐 있어요. 자, 첫 홀 파입니다. 자, 갈까요? 자, 여기가 꽤나 긴 홀이에요. 360 정도 되는데. 여기서 최소한 그래도 한 100, 200은 때려줘야지 150, 160에서 이제 투혼이 가능한. 오우. 앞바람이 기네. 좌우 어떻게 돼요? 좌우 해저드입니다. 아, 그래요? 해저드 있죠? 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한번 질러볼게요. 테이커에 크게 하고. 옛날에 제가 공을 못 보는 그런 스윙이었어요. 볼 수가 없어. 몸이 들리니까. 이제는 좀 공을 끝까지 보고. 테이커에 하고. 공은 잘 맞은 것 같은데 소리는? 옛날에 그 저기 일본이 사실 이제 1990년대 이제 골프장이 이제 최대 화랑기였으면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 영화 중에서 캐디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골프 영화인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코미디인데. 옛날에 이제 뭐 미국 사람들도 70년대 80년대 이제 공을 많이 쳤으니까 이게 그 소득 구조상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만하고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골프라는 스포츠에 관심을 갖죠. 얼마 전에 보니까 저기 골프 인구가 보수적으로 보면 550만에서 510만 그리고 스크린 치고 연습장까지 다니는 그런 좀 넓은 의미의 골프 인구는 한 1,300만 정도까지도 본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 10분의 1은 저희가 가져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50만을 목표로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비기너 때는 잘 못 봐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조금 골프장소를 보고 다녀야 돼. 우리가 옛날에서도 보면 우리 옛날에 저기 신인 때 무슨 방송 하는지도 몰라. 그냥 매니저들이 내려다주면 가서 그냥 방송하는데 그러지 말고 아 오늘은 내가 MBC 왔구나, KBS 왔구나, SBS 왔구나 이렇게 최소한의 인지를 하듯이 이 골프장 코스를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봐둬야지 아 옛날에 여기 내가 왔었구나. 그래서 못 쳤을 때하고 이게 차이가 많이 나요. We were catching the light from the window Looking up you were driving slow I can see through it all with my eyes closed We were never meant to be alone There was a part of me that couldn't let go Needed remembering I'm not on my own 여기 러프 있네요. 아우 여기가 360이 좀 넘으니까 한 19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길어요 남아있는 게. 아 이게 제가 보니까 꽤나 길게 남아서 하이브리드 4번 까만 거요. 하이브리드 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하 우측에 해저드가 있네. 그래서 약간 좌측을 보고 일단 탈출을 목적으로 해서 괜히 욕심내다가 벙커에 빠져버립니다. 그렇죠. 잘 갔어요.
오케이. 잘 갔어요. 어, 잘 갔어요. 어, 오늘 컨디션 좋은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제 3-1 전략으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한 200 정도 보내신 분, 네,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인데 앞핀이죠? 네, 앞핀이고 또 너무 욕심내서 무슨 주제도 모르고 맞춰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일단 그린에 올린다는 생각으로 넉넉하게 자 그래서 가볍게 올려서 그냥 툭 갑니다. 아우 럭키네. 아, 이게 손목을 이렇게 돌렸어. 근데 뭐 나쁘진 않았어. 이게 손목이 여기서 그냥 살아서 내려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됐어. 예. 아, 근데 럭키야. 이 골프는 진짜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예. 자, 띄우진 않았는데, 예, 그래도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왼쪽이거든요, 왼쪽. 2.6이라고 하니까 내리막아예요. 여기서 좀 많이 내려가요. 사실 이제 홀컵 전까지는 내리막이 별로 없어요. 자, 저기 오케이 서클 있잖아요. 그거 50cm나 이 정도 전까지만 치면 되지 않을까. 자, 자 보기입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한 200 정도만 보내신다고 생각하고 푼 노리지 마시고 한 3-1 정도로 하시면은 뭐 무난하게 보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기. 아빠 안녕. 아빠 어딨냐고 찾았잖아 너. 아빠 일하러 갔잖아. 아빠 안녕. 잘 칠게. 안녕. 자, 아, 야, 여기가 기네. 여기가 저기 거의 뭐 블루티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조심하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 백트예요. 네, 그래서 한 200 정도를 보내야지만 한 160, 70 정도 나와가지고 아까처럼 치든가 아니면 좀 우드에 자신 있으면 쏘든가. 근데 보니까 또 좌측에 또 해저드가 있어가지고 쉽진 않은데 어쨌든 어제 영상 보니까 저 나무에 떨어졌구나. 아, 그러니까 오늘 한번 제대로 한번 200 정도만 보낸다고 생각하고 이건 또 약간 지대가 높은 데서 치니까 좀 캐리가 있을 거예요. 아, 저 런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측으로 밀리니까 테이크웨이를 충분히 하고 이렇게 올려서 그래서 그냥 던지는 거죠. 이렇게 오 잘맞다. 오 잘맞다. 우측으로 좀 밀렸는데 그래도 오 넘어갔어요. 거리가 나서 넘어갔어. 어, 조금 이러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어, 좋았어요. 에이. 그래, 저쪽에서 지난번에 어제 영상 보길 잘했네. 하이라이트 영상과 하이라이트가 아니라 진짜 씨. 아유, 2년 만에 바뀌었는데 조금 더 빨리 바뀌었어야 됐어요. 에이. 이제라도 바뀌는 게 어디야? 에휴, 거리가 이게 지금 한번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84면은 아 쉽지 않은데 도전하기가 쉽지 않아. 그러면 야, 요거는 저기 제가 한 9번 P 정도로 해서 끊어가야 되겠다. 안 되겠어? 무리하면 안 돼요. 에이, 여기서 괜히 무리하게 질렀다가 남는 것도 없어.
이게 현명해지는 거예요. 에. 뭐 무리하게 뭐 보내려고 뭐 애쓰고 저쪽 이제 작은 나무 있는 데까지 한번 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100구 정도 되니까 필요해서 가볍게. 그러면 이제 한 6, 70 남아요. 그래서 가볍게 이런 데서는 가볍게 쳐야 돼요. 나쁘지 않아요. 100구까지 못 보내도 그냥. 아, 드라이버 보낸 거에 비해서는 좀 아쉬운데, 왜냐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안 보여요. 우측에 또 밀리면 죽어. 좌측에 또 뭐. 아,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드라이버 한 200, 한 30에서 40까지는 쏴줘야지. 어, 추원 트라이. 아, 이거 어렵네. 야, 이제 저 골프를 치니까 보이네. 어렵네. 이거 봐, 쏠 수가 없어. 아, 109. 딱 이제 P로 치면 되네요. P로 해서. 자, 보내겠습니다. 공 끝까지 보고. 어? 야, 올라왔어요. 어? 아, 왔지. 자, 조금, 예, 더 이렇게 돼줘야 되는데, 예, 맞고 이렇게 돼서 바로. 자, 이렇게 걸으면 옛날에, 야, 반스까지 다 줬고, 아, 저 그레이 옷 입으면 무슨 반바지 입은 줄 알아. 아, 여기까지 땀이. 걸어봐야죠, 이렇게. 여기 타고, 오르막이네요, 살짝. 아, 아니면 아까 조금 어? 공격적으로 쏠 걸 그랬나? 공격적으로 쏠 걸 하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한데. 조금 내려가네. 아, 아까 거기서 이 정도까지만 보내주면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았어요. 아, 더블 예상인데요, 이번에. 어! 아! 아! 이야, 씨! 야! 뭐 이러고 나와? 남는 것도 없어. 진짜 잘 쳤는데, 야, 난 들어간 줄 알았거든. 야, 핥고 나오네. 와, 자, 가겠습니다. 아, 더블. 자, 파보다 보기 플랜 하고 있네요.